멀티비타민, 우리, 이거 비타민 정말 좋다는 걸다 아시지만, 깜빡깜빡 다른 하도 좋은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동안, 왜 유파비차라든지, 우리 디톡스차라든지, 혹은 그 외에, 뭐, 오메가3, 뭐, 회모임, 홍삼단, 이런 것들 막 챙겨 먹다가, 요 아이를 한동안 좀 멀리 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환절기마다 피부가 올라기나 이제 건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간지럽기도 하고, 또 이제 장선희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 쪽에 저도 살짝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어쩔 때는 이걸 먹어도 저걸 먹어도 도대체 이럴 때는 도대체 뭘 먹어야 되지? 고민될 때 이걸 먹고 나면, 아, 맞아. 모든 게 건강이 완벽하게 균형 잡혀서 채워지지라는 느낌을 받는 제품이에요. 자, 우리 5대 영양소 다 아시죠?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건 뭐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비타민하고 무기질?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우리는 밥을 먹고 나서 뭔가 먹고 싶어. 케이크가 땡긴 것 같아. 혹은 디저트가 땡긴 것 같아. 하고서 밥을 먹고 나서 다 채웠는데 그걸 또 먹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건 그때 땡기는 기분은 비타민과 무기질 좀 채워봐. 내가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었으니까 그것 좀 쓰려면 비타민과 무기질이 필요해. 라고 우리 몸이 필요로 한다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그 생각 없이 거기에다 디저트로 또 이제 달달한 커피와 또 달달한 케이크와 과자를 먹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 달달한 뭔가 땡기는 입이 요거 멀티비타민을 밥 먹고 나서 먹잖아요. 하나도 없어져요. 정말 확실하게 사라져요. 아,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라는 걸 먹어보면 아는데, 이제, 요런, 뭐, 여기 설명 같은 거는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저희의 13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미네랄 있잖아요. 그 제품, 그것들을 잘 골고루 먹었을 때, 피부나 항산화나 뼈 건강, 눈 건강, 혈액 건강, 면역에 다 골고루 맞게 건강이 채워지는데, 이 많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오늘 뭘 먹으면서 무언가를 빠뜨렸다. 나는 오늘 이 중에서 무언가를 다 먹었다. 멀티비타민 먹지 않았는데 이 제품, 이 영양소를 다 먹었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식습관이 균형 잡히지도 않았고, 또 우리의 토양 자체가 영양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는 토양이라서 우리가 밥상을 통하여서 이 균형 잡힌 식단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균형 잡혀 있는 것들을 뽕뽕뽕 구멍난 부분들을 우리 멀티비타민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죠. 이렇게 다양한 부원료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평생 혹은 1년 내내 한 번도 먹지 않고 지내가는 제품들이 정말 여기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멀티비타민 하나로면 채워집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고요. 두 알은 아침에, 두 알은 저녁에 먹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는 가끔 깜빡깜빡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알을 한꺼번에 털어 넣어요. 전에도 제가 잠깐 비교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호주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 좋다는 센트럼이 할인할 때 가격을 제가 적어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그 미국에서 시작된 A사의 더블 X, 그리고 애터미의 멀티비타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렇게 차이 있어요. 그런데 센트럼에는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부원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요. 천연 비타민이 아니에요. 우리 천연 비타민 먹으면 안 된다고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 많이 알 수가 있잖아요. 합성. 합성 비타민, 합성 비타민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더블 X나 멀티 비타민은 천연으로 저 농사에서 직접 지어서 만든 제품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 어떤 제품들과 비교한다고 해도 애터미 멀티 비타민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비타민이 13종, 미네랄 10종을 총 23종에 부원료가 23종이 들어 있습니다. 더블엑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하고 봤더니 가격이 저희는 한 달분에 17,500원 정도가 되는데 더블엑스는 85,000원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비싼 거못 먹겠어요. 두 제품의 영양 성분, 세 제품의 영양 성분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요. 하나씩 하나씩 다 제품이 애터미 제품이 다 전반적으로 영양분이 더 훨씬 더 많이 들어있고요. 이제 뭐 합성 비타민 미네랄은 저희가 비교 대상을 삼지 않고 제가 자세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뭐 자세히 하나하나를 다 찾아본다고 하여도 이렇게 다양하게 멀티비타민의 제품이 들어있는 제품군이 들어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거기 더블엑스가 이제 되게 좋아가지고 엄청 비싸도 이제 많이들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더블엑스와 이제 센트줌은 이제 합성이니까 저리 치우고 더블엑스와 애터미를 비교해 보면 거의 이제 비타민군이 수용성 비타민이잖아요. 비타민 B군 보면은 이제 거의 한배 이상? 어떤 건두 배. B2랑 B6는 거의 두배 이상 많죠. 그리고 이제 니아신, 비타민 B12도 거의 두배 이상, 두배반 이상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애터미가 훨씬 더 함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 이제 더 함량이 많고 이런 그 칼슘하고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것도 이제 약간 그런 비율이 잘돼 있어서 이제 흡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 그리고 애터미는 미네랄이 유기농 미네랄을 사용했다고 이제 그때가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른 더블엑스나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유기농을 사용했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유기농을 사용하고 함량도 훨씬 더 빡빡 이제 가득 채워주고 이랬는데 가격이 진짜 너무 좋으니까 이걸 드시고 그때 이제 현준 사장님 테스트모니 하셨는데 눈이 번쩍 기운이 바짝 나셨다고 저도 그래서 그제 가방 속에 있던 게 이게 이제 제그 건강식품 백인데 여기 이제 그냥 바쁘면 이거를 챙겨 먹을 시간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통째로 이게 이제 백에 같이 넣고 다녀요, 가방에. 그래서 시간 날때 이렇게 이제 두 개씩 먹는데 만약에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은 한꺼번에 네 개를 드시면 이제 조금 이게 이제 소화가 처음에 안 되실 수 있어요. 갑자기 비타민을 안 챙겨 드시다가 고용량을 이렇게 드시면은 이제 꺽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 후에 바로 두 알씩 아침에는 에너지 2개, 저녁에는 식후에 발렌스 2개 이렇게 챙겨 드시면은 이제 조금 더 소화가 잘 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소화가 잘 약한 편이거든요. 소화기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도 귀찮으니까 네 알을 털어 먹었는데 자꾸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분도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식후에 2개씩 이렇게 드시고 본인이 또 드시다 보면 이제 4개씩 털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유에 맡기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까 봤듯이 내추럴 색소 여러 가지, 과일, 야채, 그게 이제 들어있잖아요. 한 알당 거의 6가지 이상의 그런 과일, 야채에, 천연 색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노란색 같은 거는 뭐 레몬부터 해서 노란색을 띠는 그런 과일, 야채가 들어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천연이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약간 울긋불긋하거나 이렇게 약간 색깔이 이제 불균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제품에 뭐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 여기 나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퍼플 같은 경우는 아로니아는 저는 먹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진짜 뭔지 모르 복분자 블루베리 자색 고구마 빌베리 블랙커런트 이거 사 먹으려면 진짜 엄청 비싸죠 다들 요즘 야채 과일값 너무 많이 올랐죠 예 노란색은 레몬 당근 감귤 대두 마리골드 눈에 좋은 마리골드 꽃이네요 그래서 그리고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보리 새싹보리 알파파 그린색의 알파파도 들어있네요 클로렐라랑 그리고 레드에는 이 핑크에는 이제 토마토 크랜베리 석류 비트, 딸기, 아세로라. 진짜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이트 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진짜 약간 주전부리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은 왠지 그런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주전부리가 생각날 때는 멀티비타민을 먹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저희 이 차트, 비교 차트를 항상 이제 내가 내 전화기에다가 이렇게 내가 잘볼수 있는 데다가 딱 비교를 세이브 했다가 이제 보여줄 때 말로만 아니고 이걸로 딱 보여주는 거야.
네, 저희가 파워비타 에너지 찾으면서 합성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몇년 후에 합성 비타민을 드시는 분은 오히려, 유방암, 성인병, 이런 게 훨씬 더 많아서 아예 안 드시는 게 낫다고 이렇게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런 얘기도 하면서 지금 아마 이제 센트륨이나 이런 건강, 그런 것들로 드시는 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진심으로 그분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 애터미의 멀티비타민 추천 부탁드립니다. 비타민은 황산화 작용을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비타민 C는 중요합니다. 우리 스폰서 정원 제이드님이 세계 소개해 주신 멀티비타민을 드시더라도 비타민 C를 따로 더 복용해야 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비타민 C를 연구했던 노벨상을 두번 받은 라인업 폴링 박사가 어떤 거를 발견했냐면, 두뇌 건강과 감기나 암을, 특별히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비타민C가 한다. 그러니까 하루에 6,000ml나 18,000ml를 먹어라. 이렇게 이분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왕재 교수가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그분 나이가 70세인데, 여기 경동매, 여기를 검사했을 때, 찌꺼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고고 사진을 찍는 40대 PD는 여기에 지저분한 게 많이 있었고요. 강산동맥이 폐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그 동맥 산소를 가지고 있는 데잖아요. 근데 혈관이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이분은 친척이나 장인, 장모, 당신 부모님들이 암이나 당뇨나 이런 여러 가지 병이 있었는데 비타민 C를 2,000ml 이상 대용량으로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8년,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사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 C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 황산화하는 비타민이 A, C, E 다 황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몸에 좋은 일들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A하고 E는 자기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독성을 띱니다. 근데 비타민 C는 얼마나 착하냐 하면 이 독성 띈 거를 야, 정신 차려. 이 몸에 들어왔으면 황산화 작용을 끝까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비타민 C는 얘네들을 그대로 독성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티비타민을 드시더라도 우리의 비타민C 500이나 2000을 드셔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요 망고나 호박이나 감귤류, 진흙버섯. 이게, 러시안, 이름이 뭐죠? 한국. 이 진흙버섯, 이것이 굉장히 좋은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울금 농축분말, 그리고 딸기, 석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우리 비타민 500은 이렇게 껍데기 딱, 피면요, 색깔이 예뻐요. 왜냐하면 이런 게 들어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칼라 비타민이, 우리 몸에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할 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뇨가 있고요. 얼마 전에 코로나가 돌면서 저도 또 유행 따라서 코로나 걸려봤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이렇게 제가 고객이랑 이렇게 파트너를 만나러 계속 다니다 보면, 감기기가 있고 목이 딱 아픈 그 시점이 있어요. 얘네 코로나가 나한테 인사하려고 하네. 그러면 비타민 C 500을 뭐늘 들고 다니니까 그거 두 개하고 해모임을 딱 먹습니다. 근데 1시간 전원 지났는데도 계속 조금 칼칼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때는 또한번더 먹습니다. 회장님, 해모임 하루 4개 드신다는데 저는 가끔 6개도 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비타민 C를 같이 먹어줘요. 그러면 해모임의 효과를 더 상승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비타민 C만 먹었을 때는 저는 당뇨 있고 알러지 비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침에 춥게 자면 콧물이 수도꼭지 튼 것처럼 막 줄줄줄 흘러요. 휴지를 갖다 대고 있는 게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럴 때이 비타민 C와 해모임을 같이 먹어주잖아요. 두 포씩 먹으면은 수도꼭지가 자동으로 잠깁니다. 비타민 C와 해모임의 효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해모임만 드시지 말고 멀티비타민만 드시지 말고 비타민 500도 가지고 다니면서 가격도 너무 좋잖아요. 90포에 29불. 그리고 산화되지 않게 한 포씩 다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밖에 들고 나가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산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회사에서 굉장히 비타민C를 팔면서 이렇게 깡통에 그냥 팔았잖아요. 그럼 3분의 1이 산화돼서 딱딱해서 못 먹었어요. 애터미는 절대 제품, 절대로 그렇게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트라이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비타민 C는 어린아이들도 그냥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잠깐만. 뇌세포, 혈관세포, 피부세포, 활성화산도. 이게 살 빠지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피부도 맑아지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이 뇌세포를 그거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꼭 드세요. 이게 왜냐하면 비타민C가 머릿속에 있는 화학 성분들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비타민C는 밥처럼 드세요. 아, 요즘 뭐 바빠서 월남쌈 못 드시면 비타민C 500두 개씩 꼬박꼬박 아침, 점심, 저녁으로 챙겨 드세요. 이게,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저녁에 비타민C를 먹으면, 방광벽이나 이 요도를 튼튼하게 해줘서 도로 건강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얘기하는 거다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먹어보고 아 이게 진짜 그렇게 나한테도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병이 있는 분들도 나쁜 균들하고 싸웠을 때이 백혈관의 그 빨간 하얀 세포가 이렇게 자기들이 싸우는데 그 세포의 균형도 맞춰주는 게 비타민 C가 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셔서 2000을 못 먹겠다 하시는 분은 500을 드시는데 500 안에 들어있는 재료가 또 어떤 의사분들은 이거 들어있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그런 고객이 있다면 여기서 계시는 분 중에 그런 고객이 있다면 2000을 권해드리세요. 2000을 권해드리시는데 저희가 비타민C가 이렇게 우리 몸에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빠서 못 먹고 또 시간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런 분들은 우리 바이탈 비타민 500짜리 그리고 좀 당뇨나 암이나 이런 거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2000으로 두세 번 식사와 같이 드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우리가 애터미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머 이거 절대 제품이야 이렇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예. 우리 애터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상적입니다. 네, 비타민C 박사, 남원수 간호사님의 강의였습니다. 진짜 비타민C 너무 중요하죠? 저 가방 속에 항상 이거 넣고 다니는데 500하고 2000짜리. 2000은 같이 차 마실 때 이제 타서 이렇게 같이 물에 타서 먹고요. 500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열어서 줍니다. 그냥 안 주고 열어서. 내가 보는 앞에서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가져갔다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먹고 맛이 어떤지를 난 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텔레파시를 보내면서 딱 그냥 열어서 드셔보세요 하면서 좋으세요. 그래서 색깔도 아까 보셨듯이 되게 예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네모나처럼 500은. 그래서 처음에 접근할 때 500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서. 일단은 맛있어야 되잖아요. 비타민C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